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채린입니다. 네, 이동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모전은 어떤 공모전이죠? 네, 오늘 2000 공주 AI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네, AI 디자인 공모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광주라는 지역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광주입니다. 네, 광주광역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AI 디자인 공모전이고요. 네. 공모 대상은 누구나, 대한민국 거주하고 계시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접수 기간이 10월 31일, 23시 59분까지예요. 네. 네, 공모 주제는 보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AI 문화중심 도시 광주. 공모 분야가 광주의 랜드마크, 라이프스타일, 캐릭터 디자인. 예, 광주에 보면은 유명한 곳 많죠.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개인적으로도 광주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랜드마크 잘 포인트 잡으셔서 디자인 공모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광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랜드마크 찾아서 그곳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 AI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광주만의 그런 캐릭터 디자인도 하나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출품 방법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출품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구글 폼이 있어요. 여기 안에서 여기 양식에 맞게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네, 출품 내용은 최종 결과물 이미지하고 AI 프로그램 활용 연구개발 과정 PPT. 예, 이런 거를 좀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되고요. 결과물 이미지 규격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A1 사이즈의 300 dpi PDF 파일로. 네, 저희 연구개발 과정 PPT는 PPT 파일 아니고 PDF 파일이라는 점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이미지하고 이 PPT 연구개발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를 한 다음에 발표 평가까지 한다고 합니다. 시장 계획을 좀 살펴보면요. 꽤 규모가 커요. 대상은 400만 원한분 뽑았고요. 최우 수상은 2명, 각각 200만 원씩. 우수상 2명, 각각 100만 원씩. 그리고 장려상 4분, 또각 50만 원씩. 그리고 입선 5분은 이제 각 20만 원씩. 이렇게 시상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상을 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 공모전 보면서 항상 공모전에 나오는 평가의 기준 같은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에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1차 평가, 2차 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조금 더 공신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디자인 공모 전에 광주하고 관련된 내용들로 캐릭터나 라이프스타일, 광주 랜드마크 해서 디자인을 뽑아서 한번 같이 출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을 만한 내용으로 공모하시면 될, 공모전에 참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